네, 그러면 오늘 그분이 오셨습니다. 나오면 또 오셨다는 우리 박현상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저 억울하시겠습니다. 아니 근데 다음 주부터 오를 거라고 확신해서 오늘 괜찮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까? 네, 네, 괜찮습니다. 우체된 겁니까 이거? 진짜 제가 지금 일봉 보면서 네. 진짜 그런 거 봤더니 지금 거의 3주 연속인데요. 네, 3주 연속 3주 맞습니다. 연속 수금. 네. 예. 수급 나오시죠? 맞아요, 전문님. 예, 예. 아, 이게 한두 번이면 뭐 그렇게 우연이겠거니 하는데 3주 연속 수급 이어지면 박현상 차장님이 뭔가 좀 이유가 있는 걸 수도. 네. 근데 자. 제가 저기 이렇게 원래 더 빠질 것 같을 때는 저기 저 올 때마다 빠집니다 그러는데요. 오늘 시장 봤을 때는 다음 주는 좀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예, 오늘은 좀 웃으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예. 좋습니다. 종목들이 좀 이따 말씀드리긴 하지만은 종목들이 대장주가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오늘. 예, 그래서 네. 전문님께서 아까 좀 이따 아마 더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예, 시장 먼저 말씀 좀 드릴게요. 이게 시장을 봤을 때 어제 장이요. 수요일 날 장이 안 좋았고. FOMC가 끝난 다음에 목요일 날 장이 올랐어야 됐거든요. 어제. 그렇죠. 근데 어제 장 중에 35포인트까지 뜨다가 네. 종가 기준으로 7포인트 떠서 끊었거든요. 그래서 어제는요. 올랐어야 되는 날이에요. 제 기준에서. 네. 시장 격언에 제 시장 격언 아닌 것 같고 선배들끼리 선배들한테 제가 신입사한테 들었던 말 중에 네. 올라야 할 자리에서 오르지 못하면 빠진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아, 어제는, 올라야 될 때 올라야 되는데 네, 네. 올라야 될 자리에서 못 오르면 걔는 빠진다. 어제는 올라야 되는 날이 맞았는데 네. 어제 빠졌습니다. 그러면 뭐 축구에서도 그런 말이 있어요. 맞습니다. 득점 예. 찬스에서 득점하지 못하면 실점하다. 아. 축구, 야구 뭐 비슷하죠. 네. 아, 그렇습니까? 네. 아. 하여튼 뭐 일단 네. 대장주가 일단. 나왔다는 말씀은 네.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대장주 쭉 있었던 거 아니에요? 있었는데요. 네. 그렇들 당연 한 섹터에서 대장주가 나오게 되면 뭐 그럴 수 있다. 그 섹터가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오늘은 여러 군데서 다 나왔습니다. 예. 여러 군데서 네, 여러 섹터에서 그래서 그걸 좀 이따 말씀을 아 지금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섹터별로 대장주라는 표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번에도 한번 기억을 해 보시면 에코프로 강하게 올라갈 때 이것이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네. 그 정도로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가면은 그만큼 시장에 대한 기초 체력이라든지 그걸 말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PCB 섹터에서 심텍이 15% 이상 올랐거든요. 예. 심텍? 심텍이 18% 올라서 끝났어요. 힘있게 올랐고. 네, 굉장히 네. 힘있게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그저께 실적 발표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네. 네. 어제 오늘 증권사의 목표가 상향이 나왔고요. 네. 나왔는데 그걸 확인하고 강하게 또 올랐습니다. 에코프로 BM까지도. 그리고 엔터 쪽에서 조금 눌릴만 했잖아요. 네. 네, 하이브. 하이브. 하이브가 실적 발표한 다음에 오늘 또 강하게 7% 올랐고요. 강한 신고가. 정말로 그렇죠? 강하게 올랐습니다. 하이브. 예.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 조금 강하다고 회자됐던 섹터의 대장주가 나오게 된 거고요. 그 대장주가 탄생을 하게 되면은 그 후단에 있는 뒷단에는 종목들이 나도 실적이 괜찮다. 예를 들어서 심텍이 있는 PCB 섹터 안에서는 대덕전자라든지 그리고 뭐 코리아 서킷이라든지 네.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대덕전자 같은 게 다음 주에 아마 실적 발표할 거거든요. 아마도 PCB 업황은 굉장히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삼성전기 실적에서 저희가 확인을 했거든요. 아, 그러네요. 예. 그러면 삼성전기 실적에서 힌트를 얻었었는데 어제 심탱이 실적 발표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전문님께서 말씀 저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2분기 연속 서프라이즈입니다. 심탱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제가 아침에 그 실적을 보고 증권사 레포트를 확인했을 때 네. 이건 무조건 바로 갭상승이다. 5% 갭상승을 해서 시작을 했고 종가까지 크게 땡긴 겁니다. 아. 그러면은 웬만한 네. 투자자들 이게 지금 저희가 시장이 지금 어렵다 그러고 불확실성이 있다 그러고 네. 지수만으로 봤을 때는 특별한 상승 모멘텀이 없는 거고요. 그래서 상승 모멘텀 없는 종목들은 줄줄줄줄 밀리고 있는 거고 하지만 상승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라 하기에는 뭔가 지금 헷갈려 했던 거죠. 네. 근데 그걸 확인하는 거는 실적이지 않습니까? 실적을 확인한 다음에 네. 심태가 강하게 올라갔고 그 대장주 오늘, 예. 됐다 혹은 얘가 이제 대장주다라는 판단이 끝난 후에 네. 그 후에 들어가도 됩니까? 아니면 일단 거기까지 왔으면
막 이렇게 접근하는 거는 좋은 전략은 아닙니까? 요즘 굉장히 그 매매 패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은 있고 네. 저도 고민을 하고 항상 어떻게 매매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를 항상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요즘 특징을 봤을 때는 신고가 직전에서 신고가 강하게 벗길 때 사는 게 가장 빠릅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신고가 벗길 때 사면은 시장 안 좋을 때는 고점이었거든요. 네? 그 쌍봉 치고 빠지는데 네. 요즘은 그나마 살아있는 섹터 내에서는 그게 강하게 합니다. 특히 그 안에 있는 섹터들이 요즘 회자되었던 게임이라든지 엔터라든지 뭐 PCB라든지 이런 우리가 알고 있었던 좋았었던 섹터에 포함이 되면은 네? 그리고 이제 좋지 않았던 섹터 같은 경우는 그런 차트 모양을 댄 게 없겠죠. 다 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요즘은 그런 정도의 패턴이 잘 맞아서 이용이 되고 있다. 그리고 가장 빨리 실적이 아니 수익이 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하이브 역시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발표했기 때문에 그 컨센 6% 정도 상해인데 네. 우리 기억을 해보면은 컨센 6% 정도 상해만 그렇게 큰 상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JIP라든지 SN 같은 종목은 밀렸는데 하이브만 강하게 올랐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하이브 같은 경우는 위버스라는 플랫폼이라든지 두나무를 통해 연계 NFT를 같이 하겠다 이건 분명히 네. 있어요. 네. 네. 그런 게 있긴 있지만은 그러더라도 실적 뒷받침 없이 올라갈 확률은 제가 보기엔 적었기 때문에 오늘 네. 실적 발표 둘 다 호재가 되면서 강하게 신고가를 네. 올라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때 왜 우리 전문이랑 같이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안진아 네. 연구원 네. 하이브 얘기했었잖아요. 너무 얘기해서 좀 아. 네, 댓글에서 좀 네. 그랬었죠. 안진아 선아 네. 안진아 선아 너무 하이브만 네. 얘기하니까 아 그때 네. 들어갔어야 되는데 네. 하여튼 뭐 야,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 안진아 연구원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아. 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대장주가 나온 섹터에서 종목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 전문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FNF. FNF가 신고가 전에서 옆으로 계속 기다가 네. 얘도 역시 신고가를 강하게 썼고요. 증권사에서 아, 예, 증권사에서 목표가 상향 나왔고요. 목표가가 100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신고 강하게 났고요. 물론 실적도 잘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세네 가지 종목들의 공통점은요. 실적을 확인하고 좋은 업황에서 신고가를 강하게 냈다라는 점이고요. 네. 그런 점을 봤을 때 시장이 안 좋고 다음 주에도 하락이 예상되면 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살아있는 섹터들이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네. 조금은 더 긍정적인 다음 주를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요. 너무 좋은 건 말씀드려가지고 안 좋은 건 네. 말씀드리기 싫은데 시가총액 상위주 중에서 조금 하락이 좀 깊은 종목들이 있어요. 있죠. 예, 카카오뱅크가 4% 정도 빠졌고요. 카뱅. 네. 그리고 이제 포스코가 네. 오늘 좀 그 저가를 강하게 밀면서 4% 빠지면서 좀 끝났고 네. 둘 다 4%대 하락이네요. 네, 네. 그리고 네. 크래프톤도 3.6% 정도 라이센스 끝난 상황이기 네. 때문에 시총 상위주 단에서는 그렇게 재미있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400원 마이너스 하이닉스 네. 같은 경우가 그래도 시총 상위 단에서는 요즘 하이닉스 가장 강합니다. 네, 그래서 10만 7천원 1,000원이나 올랐습니다. 네. 예, 그런 상황 현대차도 일부 네. 오른 상황이고요. 아. 그래서 대형주와 그러니까 거래소와 코스닥의 차이를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거래소 상위주는 오른 게 별로 없는데요. 이게 그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게 보면은 에코프로 BM 있지 않습니까? 네. 에코프로 BM이 이게 지금 조금 있으면은 그 코스닥 시가총액 1등을 좀 바라볼 수도 있을 정도예요 지금. 에코프로비엠? 예,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종가 기준으로 홍수봐 얼마 예. 이게 시총이 10조 9,400원. 아~ 셀 헬케어가 13조. 13조. 그렇죠. 13조 1,000억이니까 네. 한 20%만 올라가면 에코프로비엠이 20%만 오늘 10% 올랐어요? 9.4% 올랐어요. 근데 지금 시가총액 정프로님도 보고 계신데 네. 보시면은 카카오게임즈가 안 보였었잖아요. 거의 네. 3위에는 HLB라든지 바이오 있었습니다. 네. 지금 카카오게임즈가 올라왔고요. 4위에 펄어비스가 4위. 올라와 있고요. 네. LNF가 5위에요. 네, 5위고 위메이드도 6등. 보면 지금 더 이상 코스닥이 제약주 코스닥이 아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2차전지라든지 게임 이런 쪽에 코스닥 상위주 포진해고 있기 때문에
오늘 거래소가 0.4% 밀렸는데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밀린 폭이 없습니다. 0.01% 마이너스니까는 뭐 이 정도에 뭐 밀렸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네. 근데 네. 지금 그러면은 이가총 1위부터 5위까지가 나름 2%에서 9%까지 강한 상승을 보였는데 네. 코스닥이 파란불이 보인다 이거죠. 그 이유 같은 경우는 소형주들이 많이 밀린 것들이 크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예. 하한가침 종목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좀 아침에 여미사님께서도 오늘 일정을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 오늘 그겁니다. 그 야권 정치권 대선 후보 후보 결정이 있었고요. 그 관련해서 네, 정치인 테마주 네 테마주들이 있었고 네. 몇몇 종목들이 한 두어 개가 하한가를 크게 치면서 거기서 시가총액 코스닥의 그 기여도를 좀 깎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게 좀 얘기 이러면 안 되는데요. 네. 이게 저는 이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보면은 웃으면 안 됩니다. 혼나니까는. 그 3시 그러니까 2시 40분부터 발표를 한다고 했었고. 그래서 막 이제 서로 이제 얘기가 나오고 방송이 나오고 그러다가 정확하게 분봉 기준 3시 2분에서 3분 사이. 그때 이제 공식 발표 나왔어요? 공식 발표가 나왔죠. 나오는데 네. 저희가 갑자기 변동성이 출해되면 VI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2분 동안 거래가 정지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종목들이 갑자기 부러지는데 그럼 정지가 호가만 변하고 이제 거래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2분 3분에 VI에 걸렸다가 4분에 오늘 탈락한 2등 후보의 관련주들이 한 종목은 37% 마이너스입니다. 1분 만에. 그러니까 예. 원래 뭐 오늘 37%요? 네. 그러니까 오늘 원래 가격보다 7% 올랐다가 3시 2분 가격보다 3시 5분 가격이 그러니까 네, 네 그렇죠. 그게 30% 변동성 변동폭이 있는 거 아니에요? 시작가보다 좀 올라갔다 떨어지는 거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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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는 정확하게 8,300원이 5,180원으로 끝났습니다. 예. 아래 위로. 예. 네. 그러니까는 이게 그러면 그 3분 4분 만에 지금 거의 30%의 변동성을 맞은 거거든요. 네. 근데 제가 요걸 하기 전에 오늘 이따 저기 레포트 말씀드리려고 자료를 뽑으러 이제 저희 탕비실을 갔어요. 그 자료 뽑으러 갔는데 네. 이제 그 전에 이제 누가 나올 될 것 같아. 근데 그 한 2시 50분 사이에는 A 후보, B 후보가 된다 안 된다 굉장히 서랑설레 있었거든요. 네. 막 이상한 찌라시도 많이 돌고 그랬죠. 예, 네. 엄청 났었습니다 정말. 네. 누가 된대? 누가 된대? 그리고 기사들이 속보로 뜨는데 오보들도 엄청 많았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모 직원들이 이제 요거 사는 거 아니냐고 이제 막 이런 거 얘기인데 오늘은 사는 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무슨 네. 얘기냐면 당선된 후보 종목도 그때 샀으면 10% 물렸습니다. 네. 당선된 후보 네. 관련주 같은 경우도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어쨌든 당선되더라도 모멘텀 소멸이고요. 네. 안 되면 이제 악재 노출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렇죠. 저희가 이런 경험이 저번에 우리 누리호 발사 때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비슷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항상 그 모멘텀 상승이든 좋든 안 좋든 그런 모멘텀이 임박하기 그 전에 매매를 끝내야지 네. 막상 그것이 노출될 때 매매를 해버리면은 대부분이 거의 좋지 않은 결과로 끝나기 때문에 네네. 아 저는 이거 보면 너무 깜짝 놀라요. 저 이렇게 보는 건 거의 그 저희 선물 옵션 매매할 때 옵션 만기일 같이 네. 그 정도 수준으로 1, 2분 사이에 막 이렇게 40%씩 예. 떨어지는 건 뭐 만기일 때도 이렇지 않습니다. 정말.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주의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 아마도 이제 오늘 또 끝나고 나오니까는 네. 저희가 이제 그 뉴스를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바로 이제 당선된 후보의 정책이 정리돼서 돌더라고요. 또 정책 관련 주가 또 네네. 그러니까 이게 시장은 굉장히 스마트한 거죠 또. 근데 네. 그 종목들이 대부분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은 종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매하실 때 변동성을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또 월요일 날 이제 주말에 스터디하시고 그런 종목도 탁들 때 이제 매매를 해버리면은 또 물리거든요. 네. 네. 그게 이런 표현이 대부분 이제 우리가 뉴스가 굉장히 극심하게 우리가 노출이 될 때 나오는 현상인데 저희 수요일 날 저희 요소수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예. 요소수도 수요일이 그날 끝나고 목금 이틀 정도 10% 넘게 빠졌습니다. 그래요? 예. 이게 저는 모르겠어요. 그게 항상 답이다 아니다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네. 그 대부분이 의심할 때 좀 매수를 하고 전문가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리고 확신을 가질 때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하고 나와야 되는데 이거 자체가 웬만한 그 우리가 매매라는 그 재료는 다 다르지만
공통점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이런 걸 보면서 참 이런 거는 꼭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네네. 하면서 좀 왔고요. 앞으로 대선이 또 한 5달 정도 이렇게 네. 남았을 텐데 그 사이에도 이제 어마어마한 이런 많은 일들이 있겠군요. 네네. 네. 우리 정 프로님은 대선 관련주는 안 하시죠? 저는 안 하죠. 네. 네. 그리고 그쵸? 뭐 설령 이게 하셨다 오늘 뭐 예를 들어 마이너스 이렇게 맞으신 분도 누굴 원망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뭐 그냥 본인도 어쨌든 그런 베팅을 하신 거잖아요. 그게 뭐 좋은 네. 투자다 나쁜 투자다까지는 뭐 이제 본인 선택하는 거니 그렇다 치더라도 네. 뭐 그런 위험성을 이제 감수하고 다른 이유 아닌 이 정치인 테마로 들어간 거라면 떨어져서 마이너스 된 거는 뭐 그냥 받아들이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좋은 말씀이네요. 네, 누구 원망할 건 없다. 네, 네.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이제 뭐 오늘 좋았던 섹터, 뭐 그래도 힘들었던 섹터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조금 중간 단에서 좀 차트가 잘 유지되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 생각보다 단단하게 유지되고 있는 섹터가 있습니다. 원전 섹터. 원전. 네. 어제 같은 경우에 한전기술이라는 종목이 거의 상한가까지 칠 정도로 두산중공업도 10% 올랐고 요즘 네. 괜찮았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 섹터가 예를 들어서 테마성이 끝난다면은 예. 오늘 밀렸어야 됐거든. 장도 안 좋은데. 그쵸. 오늘 웬만한 종목들이 거의 양봉 내면서 옆으로 지금 거의 단단하게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쪽 섹터를 하셔라 마셔라 이런 얘기 절대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은 지금 시장에서 이런 식으로 어쨌든 그 시장이 유지되고 있다 이런 네. 말씀을 좀 드릴 수 정도로 일단 요거는 좀 특이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네. 실적 발표 종목 중에서 조금 특이했던 종목이 금호석유가 좀 실적 발표를 오랜만에 했습니다. 오랜만에 했고요. 지금 정말로 많이 빠졌습니다. 금호석유. 네.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 네. 3분기가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5,729억인데요. 영업이익 발표한 게 6,200억 정도, 600억 정도 플러스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조금 정말로 많이 빠져 조금 양봉돼서 끝난 상황인데 실적 발표가 오후에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반응이 어떻게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매출액 같은 경우도 그 사상 최대 매출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그거에 대한 부분은 우리 투자자분께 살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런 일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뭐 퀀트 시그널 레포트를 네. 하나 갖고 오셨습니까? 네. 이런 식 좀 어떻게 모멘텀이 부재하고 좀 어려운 시기에는 그 우리 유명한 연구원이 나오시는 것처럼 이제 숫자를 많이 얘기하시는데 저도 좀 퀀트를 좀 보거든요. 네. 근데 하나투자증권에서 나온 그 9년 동안 지지 않았던 전략이라는 퀀트 제목이에요. 좀 재밌죠. 그래서 네. 좀 설명 좀 드려볼게요. 우리가 지수가 연일 올라갈 때 같은 경우는 이제 잘 나가는 종목을 쫓아가면 수익이 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3,000포인트가 전으로 되면 이제 기다리는 것도 어렵고 쫓아가기도 어렵고 교체도 빨리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럴 때 주가가 흔들려더라도 실적을 보고 견딘다 이거죠. 견디는데 이런 견디는 거의 불확실성에 낮추는 방법 같은 경우는 성장률을 매우 보수적으로 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고 네. 이 하나투자증권에서 얘기하는 보수적으로 보는 방법 같은 경우는 연간 순익 예상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가 21년도고요. 올해와 내년의 연간 순익 예상치를 뺀 걸 숫자가 큰 걸 가지고 우리가 모멘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잠깐 제가 준비한 자료 좀 보면서 말씀을 네. 드리자면요. 이게 지금 LG전자와 왼쪽에 2021년도 그러니까 빨간색 점 같은 경우가 증권사에 대한 컨센서스겠죠. 올해 컨센서스. 그러니까는 올해 제일 자원 영업이 컨센서스는 2조가 조금 넘은 상황이고. 그죠? 21년도. 네. 그리고 오른쪽 거는 내년도. 내년도에 연간 순위 컨센서스를 나래비를 세운 건데 그러면 이제 올해 가장 좋은 거와 내년 예상치의 가장 나쁜 거를 뺀 거죠. 그 뺀 수치가 32% 나오는 거죠. 야, 많이 느네요. 예. 그럼 요즘 예전에 안 좋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차이를 진짜 모멘텀이라고 하나투자증권에서 얘기를 하고요. 네. 다음 그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이 차이가 난 종목들을 가지고 작년과 좀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이 아니고 이 종목들의 평균이 높은 종목들을 가지고 비교를 해본 결과 9년 동안 그러니까 그 10개 종목을 뽑았는데 2012년도에는 코스피를 이겼고요. 매년 코스피를 거의 9년 동안 이겼다고 해요. 10개 종목을 평균 시켜서 수익을 네, 내보면 네, 네.
아 그러니까 그 네. 증권사 에서 이제 그 예상하는 그 점들을 쭉 이렇게 놨을 때 그 네. 제일 지난해 제일 상단이랑 다음 해 제일 하단에 그렇죠. 그 차가 큰 친구들을 네, 10개를 맞습니다. 모아서 맞습니다. 코스피 지수랑 비교를 해봤더니 걔네들이 늘 이겼다 이거죠. 9년 동안 초과 수익을 근데, 냈다고 하는 거고. 근데 그거는 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실적이 좋아질 걸로 예상을 많이 한 종목들이라는 네. 거 아니에요? 네. 그 친구들 10개가 코스피는 이겨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죠. 장이 왔다 갔다 할 테니까는 네. 시장이 항상 뭐 항상 시장을 이기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아 그런가요? 예. 그래서 그 다음 저기 자료 한번 보면은요. 네네. 작년 거를 한번 비교를 좀 해봤어요. 네, 네. 작년 같은 경우에 작년 10월 달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작년에 돌아간 거죠. 네, 해보면은 네. 코스피가 38%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10개 종목을 리스트업 해보니까 물론 코스피 오른쪽에 있는 롯데케미칼이라는 현대차, 현대건설 종목은 졌습니다. 코스피 졌지만은 네. 왼쪽에 있는 종목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 물론 종목마다 이슈라든지 모멘텀이 다르 있긴 했겠죠. 하지만은 아웃퍼포먼 확률이 그래도 코스피에 작년에 굉장히 많이 올란 건데 이렇게 비교해서 이런 식의 수치가 나왔다 하면 그러더라도 우리가 퀀트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투자에 그리고 참고해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좀 이런 전략이 나온 거고요. 네. 여기서 이제 올해 거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올해에서 내년에 그 순익 전망치 차이가 가장 많은 종목이 그 열 종목 가르쳐 주셔야죠. 예, 네. 일단 다섯 종목만 먼저 LG전자 첫 번째고요. 그리고 네. NC소프트 네. 그리고 하이브 그리고 FNF 네. 현대위아 이런 순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뭐 좀 레포트 보시면 그 옆에 이제 그 이제 12개월 포워드 포도 나오고요. 네. 다 참고할 만한 자료가 다 나오니까는 네. 그걸 보면서 좀 이게 지금 저도 이제 최근에 퀀트 자료 한두 번씩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스토리라인이라든지 이런 네. 게 잘 맞지 않고서 계속 밀리는 경우가 많고요. 네. 이럴 때는 좀 이런 퀀트 자료도 저도 자주 보는 편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종목들이 저번에도 이번 주 똑같이 말씀드리는데 바로 올라가진 않습니다. 네. LG전자랑 그다음에 2등이 NC소프트. 네. 아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최근 많이 빠져줬잖아요. 엄청 빠지긴 네. 했죠 지금. 예. 아 NC라. 이건 하여튼 퀀트적으로 그냥 저. 그렇죠. 이건 팩트이기 때문에 예. 예. 보시면서 좀 네. 레포트 찾기 편하시니까. 이건 뭐 예측 가치관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없이. 오로지 숫자만으로 네. 갔다 온 거죠 이거는. 나머지 다섯 개도 네. 얘기해 주세요 그냥. 농심 있고요. 농심. 오리온. 오리온 네. 그리고 LG생활건강 네. LG생건 한온시스템 네. 그리고 고려아연 순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고려만 네. 해보겠습니다. 네. 네. 좀 전에 네. 올해 거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올해 네. 결과치 네. 제가 거기서 뭔가 세 번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아이디어가 예. 쟤네들은 로켐하고 현대차 모비스 NC소프트 자, 왜 보자고 하셨죠? 그 코스피를 졌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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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졌는데 어떤 섹터에 어떤 종목들이 졌나 싶어 가지고. NC소프트는 이제 기대감 때문에 네, 최근에 엄청 게임이 안 좋았고, 좋게 예. 나오니까 이제 확 밀린 거고. 확 밀려 가지고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아, 10월 말이네. 네, 네. 예. 10월 말이고 모비스 현대차. 네. 하여튼 요거는 뭐 예. 집에 보시면서 그냥 참고하시면 뭐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 최근에 주가 많이 빠졌는데도 71%네요. 네, 저는 뭐 관심 없어요. 관심 없다고요? 아, 저는 뭐 그렇게는 안 가겠습니다. 아니 관심 없는 이유를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뭔가 이렇게 회사 이름이 저한테 이렇게 딱 가슴에 꽂혀줘야 저는 이제 쓱 손이 나가거든요. 암호를 이름 단어 좋아하시잖아요. 안 돼 안 돼. 네, 제 가슴에 꽂히지 않습니다. 그래요? 또 네. 퍼시픽 하면 또 좀 이렇게 안 돼 안 돼. 네, 네 안 됩니다. 저를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름들 말고 뭔가 이렇게 막 막 저 더 에로틱 아니 아니 좀 첨단 막 무슨 저 테크 뭐 막 이런 막 바이오 막 이런 이름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네네. 네. 저는 그런 쪽에 좀 더 이렇게 가슴이 막 뛰지. 그냥 뭐 이런 거는 안 됩니다 저한테. 그 펄펄 날아가는 펄어비스. 자, 우리 박현상 차장님과 함께 오늘 금요일 시간도 같이 해봤고요. 다음 주 금요일에는 다음 주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아, 오를 겁니다. 예. 예, 오르는 방향으로 꼭 가겠습니다. 네. 네. 네 함께 해주신 유한타증권의 박현상 차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날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라고 그러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 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 업으로 가면 내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3프로TV 채널의 공개 영상에서는 전달할 수 없었던 심화되고 체계적인 12개의 핵심 커리큘럼을 담았습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3프로TV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프로TV 다이어리와 함께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